네, 안녕하세요, 님들. 오늘의 할 게임은 1층 키우기라는 모바일 게임이에요. 한번 해보도록 하죠. 네, 이 게임은 1층 키우기라는 모바일 게임입니다. 이 게임은 이제 재밌을 것 같아서 한번 받아봤는데, 이 게임 평점을 보니까 또 안 좋아요. 무려 2점이에요, 2점. 사실 2점 받기도 쉽지가 않은데, 도대체 뭐 때문에 2점인지, 일단 직접 해보면서 보도록 합시다. 아이디랑 비번을 입력하라고 합니다. 그냥 로그인은 안 되나? 아, 이거 해야 되네. 닉네임을 설정하세요. 바르다가 싹싸오 하겐. 예, 그럴 줄 알았습니다. 싹소당 하겐. 야, 이번엔 금방 될 겁니다. 이 게임 하는 사람 별로 없을 것 같아갖고. 자, 과연? 야, 싹상당당. 야, 싹상당당당. 야, 싹상당당당당. 오, 됐는데 게임이 멈췄습니다. 이거 왜 이러냐? 어, 들어왔다. 하하하, 새로운 학생이군. 나의 가이드를 잘 듣고 배우도록. 그동안 찐따로 고통받았다면 지금부터는 갚아줄 차례다. 너에게 깃든 일진 포스는 결코 우연이 아니야. 너에게는 이 세계 최강 일진이 될 자질이 있기 때문이지. 일단 게임 내용부터 별로 마음에 들지 않네요. 무슨 최강 일진이야, 최강 일진은. 화면을 터치하면 잽이 나간다. 연타에서 적을 쓰러뜨려라. 잽을 하다보면 훅킥 무기 공격이 터진다. 잽의 몇 배에서 몇억 배까지 강한 기술이야. 강화를 해서 훅킥 등의 스킬을 강력하게 만들 수 있고 발동률도 높일 수가 있다. 내 얼굴을 눌러서 과외를 받으면 여러가지 보너스도 받을 수가 있다. 보스는 시간 안에 잡아야 된다. 무기도 바꿀 수가 있어요. 뽑기가 있나봐요. 고수일진이 되려면 공격속도도 중요하지. 고수일진은 뭐야. 튜토리얼 선생님에게 500보석을 받았습니다. 나중에는 귀여운 펫도 추가된다고 하니 기대하도록. 자, 게임이 시작이 됐습니다. 이거 뭐 채팅창인가요? 입장. 뭐야, 뭐라고 적힌거야? 일진 클리커 백핸드? 나밖에 없나봐. 접속자 목록이 나밖에 없어. 여긴 내 세상이야, 이 녀석들아. 자, 한번 해봅시다. 터치하면 공격한다 했었죠? 요런 식으로 이과생 녀석들을 없애버려요. 가끔 가다가 킥이나 뭐 여러가지 터진다고 합니다. 훅 터졌다. 데미지 12 들어가고. 와, 102, 540. 보스 소환해. 보스 이거 잡아. 102로 잡아. 102 터져. 훅. 못 잡았고. 강화. 공격력 일단 강화를 해야겠지. 엥? 뭐야, 왜 갑자기 2원에서 26만 2천원으로 갑자기 순식간에 바뀌냐. 일단 1업씩 다 해놔야겠다. 뭐야 이거, 데미지 좀 세졌나? 와, 데미지가 뭐 갑자기 2천이 뜨. 뭐야, 자, 파우. 또 잡았고. 머머리 일진. 얘도 걍 잡았고. 뭐야 이 게임, 얜 또 뭐야. 보스 1학년 짱. 잡았고. 와, 2학년 짱. 과외는 뭐야. 아, 이거 약간 그거다. 유물 같은 그런 느낌인데 그냥 이거 골드로 업그레이드 할 수 있네. 골드. 아, 근데 그 다음부터 갑자기 골드가 확 늘어나네. 처음에만 1업씩 해줘야겠다. 보스 소환하고 또 잡아. 배기가 터지면은 바로 잡을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아, 한 번 더 터져야 돼. 못 잡았고. 무기 업그레이드도 있나? 그런 거는 없나 보네. 장신구, 수제 문신 도시. 약간 용구 같네요. 뭔가 또 되게 등급이 많은 것 같아요. 펫은 잠겨있고. 이건 업데이트 준비 중인가 봐요. 도감도 있습니다. 아, 이거 다 잡으면 끝나겠네. 어디까지 있어? 꽤 많네. 보상. 이거는 약간 이제 업적 보상이고. 뽑기. 그래, 어차피 야, 지금 1000보석이나 있네. 이걸로 무기를 뽑읍시다. 11년차. 딱 봐도 다 꾸진 거 나왔고. 상점. 쓱 둘러보면은 자동공격 플러스 광고 차단 플러스 공격력 10배에다가 스킬 발동률 2배에다가 공속 2배에다가 보석 만개를 드리는 유비팩 한 번만 구매할 수 있습니다. 와우, 이게 9,900원이네 근데 가격이 생각보다 마음에 드는데. 25,000원. 이거지. 다른 게임 같았으면은 11만원에 보석 10만개. 일단 가격 마음에 들어요. 이게 왜 평점이 2점이지? 무기 장착해봅시다. 뽑았으니까. 이게 제일 좋은 건가? 전통 방망이. 공격력 5,000배 증가? 와, 데미지.
야, 얘 자꾸, 야, 왕파오, 왕파오! 얘도? 어, 한 방에 안 죽네? 데미지가 5,000배나 늘어났는데? 멸치맨은 또 뭐야? 죽어라, 멸치맨아! 야, 이 게임 왜 이렇게 빡세? 어, 못 잡았네? 강화하자. 어, 그래, 데미지 업그레이드 해. 돈이 생겼어요, 지금. 자, 그럼 보스 소환하면은, 그렇지. 권투맨, 어, 또 잡았고, 무에타이맨. 야, 이 게임 뭔가 좀 이상한데? 돈이 또 벌써 44억이나 생겼습니다. 뭐라고 해야 될까? 이 게임 약간 밸런스가 좀 잘못됐다고 해야 되나? 일단 계속 해봅시다. 자, 힘숨진. 어, 한 방에 죽지 않아요. 데미지가 157억이나 뜨는데, 인형 탈 알바. 펭수가 생각나는구만. 와, 방망이 데미지 7초 뜨네? 근데 못 잡았고. 바로다가 또 강화를 해야겠구만. 이거 왠지 모르게 현질하면 그냥 바로 끝까지 갈 수 있을 것 같은 거란 느낌이랄까? 도핑은 뭐야? 아, 이거 광고 보고 이거 하는 거구나. 아, 잠깐만. 바로다가 뉴비 패키지는 가야겠네요, 진짜로. 오케이, 구입 완료했고. 야, 상점에서 무슨 40조 골드를 살 수가 있습니다. 보석 만 개 생겼어요, 그리고. 어, 자동으로 때리네. 아, 이런 거 너무 좋고. 공격력도 지금 다 적용이 됐어요. 보스 소환하면은, 야, 쉽지 않지만 잡았고. 7조 생겼고, 바로다가 데미지 업그레이드. 보스 또 도전하면은, 보스 3학년 짱 잡았고, 학교짱이야. 야, 키 엄청 커, 학교짱! 학교짱 잡았다. 얘는 뭐야, 억깡? 어깨깡패야? 죽어라! 억깡아! 야, 무슨 체력이 이렇게 많냐? 못 잡았어. 하지만, 저에게 99조가 있습니다, 지금. 다 1업씩 해야 돼, 1업씩. 아, 데미지가 지금 9조씩 뜨는데, 못 잡겠다, 이거 보스는. 근데 저한테 지금 보상 만 개 있거든요? 요걸로 갔다가, 무기 55연차 로 가자. 와, SGG 등급은 또 뭐야? 근데 이런 거는 보통 확률이 나와 있어야 되는데 뭐 그런 게 없네. 악세 뽑기도 한번 이렇게 해주고. 자, 한번 봅시다. 장신구. 야, 이거 뭐 마스크도 있고, 딸기 맛 사탕, 오렌지 맛 사탕, 난 레몬 맛 사탕이 좋아. 껌 나왔고, 일진 구슬은 뭐야? 복대, 흑단나무 방패, 삼선 슬리퍼, 보통 귀걸이, 은반지, 태권도 품띠. 지금 제일 좋은 게 뭐야? 아니, 무슨 뭐야 이거? 예? 아니, 야, 레어도가 50까지 있는데, 야, 이거를 어떻게 뽑으란 얘기야, 지금? 지금 제가 갖고 있는 것 중에 제일 좋은 게, 레어도 19짜리. 장착하고, 와, 공속 빨라진 거 봐. 무기는 뭐가 제일 좋을라나? 사나, 사직도. 그 다음에, 아, 그 다음에 좋은 거 없나 보다. 야, 이거 무기 종류가 왜 이렇게 많아, 게임? 이거 끼면은 데미지 1조 5,625억 배 증가. 장착. 와, 돈 4, 야, 이거 돈 단위 왜 이래, 이거? 보스 소환하고 잡고, 소환하고 잡고, 소환하고 잡고 뭐야. 돈이 해 단위로 있습니다. 업그레이드 해, 업그레이드 해. 어, 이 게임이 뭐랄까 너무 쉬운데요 이거? 내가 봤을 땐 끝까지 다 깼는데? 에? 데미지가 무슨 시 단위는 뭐야 이거? 보스 잡았고, 보스 또 잡았고. 아, 요즘 일진 이 비실이네, 비실이. 어, 잡았고. 야, 이거 또 왜 이렇게 크냐. 데미지 업그레이드 여기서 해주면은 또 금방 잡겠지? 오케이, 업그레이드 했고, 보스 잡으면은 잡았고, 또 도전하면은, 어, 얘는 좀 쉽지 아는데? 아, 이거 못 잡았네. 업그레이드 해도 안 될라나? 어, 이래도 조금 힘든데요 이거? 어, 잡나? 아, 못 잡았어. 무기 뽑기 한 번 더 해야겠다. 어, 뭔가 되게 많이 나왔고. 아니, 근데 이게 지금 똑같은 게 막 다섯 개 있고 그런데 합성 같은 거 없나? 그냥 중복 나오면 그냥 거기서 끝인가 보네. 아니, 무슨 합성이 없어? 어, 좋은 무기 나왔다. 근데 공권력 도끼 뭐야 이거? 데미지가 781조 증가합니다. 와, 이제 데미지가 무슨 9단위로 뜨는데? 반, 구, 막 이렇게 뜨네. 파워 게이너 이렇게 잡고 국대 일진. 아, 얜 또 못 잡네. 하지만 돈이 이제 양단위로 생겼어요. 엄청 많아요. 오케이, 업그레이드 또 했고 이렇게 조전하면은, 어, 잡았다. 잡아봐야겠고. 아니, 얘는 왜 이름이 10이야? 아, 얘는 일반 모드도 잡기가 힘드네. 아, 맞다, 이거 과에 있었지? 예, 업그레이드. 어, 야, 이거 있으면 또 끝났지. 게임 말 다르지. 총 공격력 곱하기 73배예요 도전하면? 아, 잡았다. 엄청 세졌어. 오케이, 잡았고, 나일진. 어이, 또 힘드네. 업적 보상받고. 아니, 잠깐만, 이거 도감 어디 갔지? 꽤 많이 잡았는데, 지금. 어디까지 있으려나? 벌써 다 깬 거 아니야? 뭐야? 에? 에?
야, 왜 이렇게 많이 남았어? 쉽지 않구만. 근데 제가 봤을 때 이거 뽑기 조금만 하면은 금방 다 깰 것 같은데요? 이거 안 되겠어. 좀 강해져야겠습니다. 바로 갑니다. 오케이. 구입 완료했고. 25,000원짜리 보석을 3번 구입했습니다. 뭐 사실 뽑기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그래도 마지막 무기는 한번 구경은 해봐야죠. 자, 바로다가. 근데 마지막 게 무슨 등급인지 모르겠네. 아니, 이거 왜 확률이 안 나와 있어? 55연차 또 하고 또 하고. 마지막이 막 ZZZ 막 이거 아니야? 일단 계속해서 뽑아봅시다. 이게 합성을 못하는 게 가장 큰 단점이네. 오케이, 뽑기 대충 했는데 한번 봅시다. 어디까지 나왔냐. 야, 레어도 이거는 뭐 나오지도 않았네. 그냥 여기 끝에 있는 것들은 제일 좋은 게 엄마표 강고등어 레어도 32짜리 공격력이 610C 증가야. 와, 데미지 봐라. 근데 아직 멀었어. 이거 팍팍팍팍 나가려면은 더 뽑아야 됩니다. 이걸로 만족하면 안 돼. 어차피 아직 보석 많으니까 계속 뽑아. 오케이, 꽤 많이 뽑았거든요 지금. 너무 많이 뽑았는데. 건너지 마오 알루미늄 목발. 좋은 거 나왔어. 플라스틱 닷. 그 다음에, 아, 이게 끝이네. 일단 이걸로 만족. 그 다음에 장신구 뽑기 해야 됩니다. 악세 뽑기 여기다가 다 쓰자 그냥. 아라. 오케이, 보석 다 썼고. 업적 보상이 또 이렇게 있죠. 장신구는 뭐가 제일 좋은 게 나왔을라나. 태권도 검은 띠. 그 뒤로 일진 구슬. 자, 그 뒤로, 와, 마지막 거 절대 안 나왔고. 일진 구슬이 제일 좋은 거예요 지금. 이거 5인가? 와, 돈 엄청 많다 지금. 업그레이드 이렇게 싹다. 자, 그 다음에 과해. 이거 업그레이드 이렇게 해줘야 됩니다. 그렇지, 데미지 엄청나게 올라가거든. 그 다음에 이제 진행하면은 보스 소환 잡고 와, 여기 또 막힌다. 와, 근데 돈이 엄청 많아져. 지금 재단이래. 재단이 이거 봐 업그레이드 하는 거 봐. 엄청 많이 할 수 있어. 와, 아니 이 게임이 왜 이렇게 평점이 낮았지? 난 괜찮은데 생각보다. 참고로 광고 아닙니다. 자, 데미지가 불단위, 무단위 막 이렇게 나와요. 보스 소환하면은 또 잡았고. 10장 일진. 와, 잡았고. 마인푸 도전하면은, 와, 쉽지 않아. 못 잡았어. 지금 이제 진짜 거의 다 끝난 것 같은데. 잠깐만, 이거 캐릭터 생긴 것 좀 보자. 최준생, 복싱킹, 미녀 일진, 울동네 최강자, 최강자 모친, 최강자 형, 복면 일진, 원빠따, 쓰리강냉이, 십장 일진, 마인푸. 그 다음에, 에? 아직도? 야, 이 게임 은근히 이제 한 뽑기 더 해야 될 것 같은데. 아, 내가 봤을 땐 좋은 무기 더 있어야 돼. 이걸로는 안 된다. 뽑기 좀만 더 해볼게요. 보석 산 다음에. 오케이, 구입 완료해. 25,000원짜리 보석 3번 구입을 했습니다. 요것으로 갔다가 무기 뽑기. 맨 마지막이 레어도 50이거든요. 아, 나왔으면 좋겠네. 여기다가 보석 좀 많이 써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보석 30만 개 있는데 이거 다 써도 안 나올 수도 있어요. 이거 확률이 너무 꾸졌어. 오케이, 뽑기 꽤 많이 했거든요. 무기가, 와, 지금 플라스틱 다 닿은 게 안 나오네요. 보석 그냥 다 써봐야겠다. 여기다 다 쓸게요. 그냥 여기다가 남은 거. 이래도 안 나오려나? 자, 보석 다 썼거든요. 자, 과연? 뭐야? 플라스틱 탓 다음에 네모도. 그 다음에, 아, 마지막 건 안 나왔는데 이 정도도 좋은 것 같긴 해요. 자, 이걸로 보스. 오케이, 잡았고. 보스 또 잡았고. 교장일진? 아니, 교장일진 뭐야? 체력 왜 이래 이거? 어떻게 잡으라고? 아니, 체력이, 에? 뭐야? 일단 업적 보상 받고 뽑기 또 해. 아니, 이거 교장일진 뭐야? 이거 뭐 잡으라고 만들었어? 뭐야? 왜 안 죽어? 이게 마지막일 리는 없는데. 아니, 일반 몬스터가 이 정도인데 보스를 어떻게 잡습니까? 보스 하면은, 야, 못 잡았고. 잠깐, 도감 보자. 야, 이걸 어떻게 잡냐. 아니, 다른 애들 잡을 수 있게 이거 바꿔주던지. 그것도 못하네. 교장 일찍만 잡아야 되네. 돈 한번 사볼까? 이걸로 업그레이드를 하는 거야. 꽤 많이 했습니다 업그레이드. 이제야 좀 잡히네. 그리고 이거 지금 버그인지 모르겠는데 여기 밑에 골드로 업그레이드 하는 거는 1%로 성공한다고 적혀있거든요. 근데 누르면은 바로 성공이야 그냥. 1%가 아니고 100%인데 돈 한번 산다.
다음에 과외 업그레이드 오지게 하고 돈 한번 또 산 다음에 강화 또 요렇게 해주고 이제 보스 한번 도전해볼까? 이거 되려나 모르겠습니다. 피가 까이긴 하는데 시간 초과 더 빨리 줄어드는데요. 와, 내가 저 이거 어떻게든 잡는다. 아니 이거는 악세사리랑 무기랑 업그레이드도 없어가지고 뭐 더 강해질 수가 없네. 아니 게다가 합성 기능은 또 왜 없어? 아니 왜 이렇게 만들어놨어 녀석아. 오케이, 꽤 강해졌습니다. 이제 보스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와 이래도 설마. 아 제발 제발 제발. 어, 와 잡았다. 아 이건 또 어떻게 잡아. 일단 돈사 업그레이드. 야 업그레이드를 이렇게 했는데도 뭐야. 아니 초반에는 밸런스가 그렇게 잘 맞더니 아니 이거 후반에 또 왜 이래. 내가 봤을 때 이거 마지막까지 간 사람 없다 이거는. 와 지금 업그레이드 진짜 많이 했는데 야 무슨 체력이 이렇게 안 달아. 와 갠신이 하나 잡았는데 돈 너무 조금 줘. 와 이거 아닌데. 보스는 당연히 못 잡겠고 피가 안 다네 그냥. 이거는 마지막 무기 껴도 못 잡겠다. 아닌가? 잡을라나? 생각보다 센데? 랭킹은 5등까지 올라왔습니다 지금. 아이 그래서 결론은 뭐냐? 아 오늘은 여기까지다. 일진 키우기라는 모바일 게임 요렇게 한번 해봤는데 평점이 왜 낮은지 이제야 좀 알 것 같네요. 초반에는 진짜 현질 안 해도 괜찮겠다 싶었는데 이거는 뭐 그냥 현질을 해도 안 되네. 이거 한 1000만원 질러야 돼요 진짜로. 그 정도는 아닌가? 아이 뭐 아무튼 게임이 너무 밸런스가 잘못 잡혔어요 이거는. 일진 키우기라는 모바일 게임이었습니다. 피비엄.